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일생 동안 만나는 위기 가운데 가장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위기가 죽음이라는 위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지금까지 수많은 이 지상에는 위대한 많은 위인들이 있고 그리고 폭군들도 있었습니다. 수천 년이 흘렀지만 역사 속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업적을 역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훌륭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후세에 이 사람들을 가리켜 반역자라고 낙인을 찍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파괴자, 정복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들은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세상 권력을 다 쥐고 있어도 죽음을 결코 그들은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특별히 공자라는 사람은 73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쳤던 것으로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를 정복을 하기 위해서 큰 야망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52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역사에서 가장 폭군 중에 폭군으로 알려진 이 사람은 바로 AD 64년에서 68년 사이에 베드로를 그리고 바울을 죽였던 바로 장 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모든 폭군 중에 폭군으로 알려졌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자기 장기 직군을 위해서 많은 것을 꿈을 꾸었지만 결국 그는 31세를 일기로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석가는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고 난 후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지배할 것이 없다고 해서 땅을 치며 통곡했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 33세를 일기로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생애를 마쳤습니다. 히틀러가 있습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은 바로 세계 대전의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은 56세의 나이로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앞으로 계속 시대가 발전해도 이 죽음은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찾아왔을 때 이 죽음을 막아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데려가시려고 하다가 그 뜻을 돌이키시고 생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시켜 주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성경 역사에서 이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 뜻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에 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성경 강좌입니다. 죽게 되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셔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 집을 처치하라.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종을 통해서 전달하신 그 말씀 내용에는 너는 정한 수명이 다 되었고 이제 내가 너를 데려가야 되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치하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떠날 준비를 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이제 시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아무도 굽힐 수가 없습니다. 그분 뜻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생명에 기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에 히스기야가 이사야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말을 전달받았을 때 이 사람 바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낯을 벽으로 향했을까요? 이 사람은
나눗새도 떨떠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한 몸에 부귀영화가 다 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문무백관들, 말 한마디면 수족처럼 부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전부 다 덩지고 낯을 벽으로 향한 것은 더 이상은 죽음 앞에서는 세상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 모든 것을 포기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낯을 벽으로 향한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기도는 대단히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20장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께서 보시기에 나는 선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는 제목을 기억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꽃말 가운데 나를 잊지 마세요, 물망초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물망초로 할까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오. 나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 기도하기 전에 이 사람은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기억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나는 진실했습니다. 나는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나는 세상에서 진실했고 전심을 다했습니다 말씀보다는 하나님 앞에 강조합니다. 나는 주 앞에서 진실했고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의 보시기에 나는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암시합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히스기야. 오늘 이 자리에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지난 날을 기억하실까요? 대단히 못된 사람, 질이 나쁜 사람, 하나님 기억 속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시대 가장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허무하게 해드렸던 사람, 지난 날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 기억을 하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히스기야에 관하여 이렇게 정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입니다. 강조했습니다. 많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세상에 부러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이면서도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부귀영화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가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것을 다 누리고 살아도 때론 그 돈에 미쳐서 돈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권력을 의지했던 사람이 권력이 사라질 때 이 사람은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수없이 많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성경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 전후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전후란 말은 히스기야 앞에 많은 조상들이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조상들 왕 가운데도 히스기야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히스기야 같은 이런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집안에는 위로부터 훌륭한 조상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내 때를 지나서 수많은 후손들을 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실 때 그 집안의 전후에 오늘 이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가 여호와를 연합하였는데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 속에서 연합이라는 단어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어떤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저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연합을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시니까 수십 년 어쩌면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닙니다. 항상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복신앙, 기복신앙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단히 유감인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복신앙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 사람들은 교회만 나오면 복을 달라고 말한다, 그래서 기복신앙이다. 아닙니다. 성경의 기독신앙이란 기복신앙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누가 물으신다면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묻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창조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호를 내리셨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첫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의해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전부 복을 말씀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복신앙이 어떤 것인가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전부가 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된지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나는 관심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이, 기도하는 목적이 전부 나 중심입니다. 내가 잘되게 해주시고, 나 자식 잘되게 해주시고, 내가 사업 잘되게 해주시고, 전부 내 중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정기도를 하십니다. 금식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누가 계신가요? 당연히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전부 내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대로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 시험에 들더라는 사실입니다.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십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기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들어보면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지 아십니까? 정욕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보게 되면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순전히 하나님만 의지했고 또 하나님께 연합했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사람이 그 뜻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저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연합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가시는 이 시대의 히스기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떠나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봅니다. 나는 잘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면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시험이 자주 찾아오는지, 왜 내게는 이런 가혹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고난이 오고 왜 이렇게 시험이 자꾸 찾아옵니까? 내가 잘못되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주님밖에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오직 교회 충성했고 늘 목사님 눈에 항상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늘 그렇게 비춰졌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에게 시험이 그치지 않습니까? 성경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세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불시험이 와 있습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마음의 시험이 있습니까?
오늘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불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와 계신다 했습니다. 불시험 속에 성령이 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희석의 모습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겠습니다. 희석야는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희석이야기에 하실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히스기야의 날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관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은 뜻은 크게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온전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했으며 하나님만 나의 능력이시오 하나님만 나의 힘이시라고 그 이름까지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 히스기야 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이 나라의 14대 왕으로 역사는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다 민족의 왕으로 통치 기간이 BC 715년에서 BC 687년까지 유다 민족을 통치했던 왕으로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관해서는 전 성경에서 세 권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수를 얘기한다면 11장을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이 모든 행적을 11장의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 관하여 하실 말씀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3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4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4장을 기록합니다. 합해서 11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자랑하는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억해달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진실했으며 주님이 보실 때에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했다고 고백하는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일이었을까요? 하늘에서 불 꺼내내린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랬을까요? 귀신 쫓아낸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내가 금은 부활을 다 가지고 있고 내가 왕인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였을까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다 하실 수 있는 세 가지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시대에 히스기야가 되어야 합니까? 내게 죽음이라는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 히스기야 같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난 진실하게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시소며 하나님 내가 주님 보시기에 나는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기억이라는 의미를 잠깐 우리는 살펴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분명히 이 사람을 만나기는 맞는데 지금 기억 속에는 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픈 기억을 남긴 사람이 있고 슬픈 기억을 남긴 사람이 있고 고통을 준 그런 사람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항상 나에게 행복을 주었고 늘 그 사람을 생각하면 즐거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하는 아름다운 추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 속에는 히스기야를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잊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충성스러웠던 사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사람, 오늘 이러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두 얼굴이 있습니다. 만나면 사람을 상처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가차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전을 위한 비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설적인 비판입니다.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을 목적으로 한다면 서로 상처를 남기고 반드시 발전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늪속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런 시궁창 속에서 헤어지기는
그런 인생으로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남을 살리는 소리, 그리고 항상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세 가지를 요약합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히스기야를 기억하시고 바로 생명을 15년을 생명 연장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한 주변에 있던 이것이 약초인 줄, 자신을 살리는 약초인 줄 몰랐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해서 종초에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심한 피부병으로 죽을 병이 들어서 그렇게 심각한 그런 상태에 놓여졌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심한,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병으로는 심각한 피부암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가장 흔했던 무화과 나무에서 채취되는 그 약초를 몸에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내 가까이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해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킬 만큼 이 히스기야를 기억하는 첫 번째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25세 때 왕이 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히스기야 앞에 왕으로 있을 때 유다 민족 전 국토에 수많은 우상을 세웠습니다. 목상을 세웠습니다. 석상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조각해서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놓았습니다. 백성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빌었습니다. 돌을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놓고 그 앞에 빌었습니다. 사방천지가 우상천지였습니다. 본래 이 그 땅은 하나님을 섬기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를 데려이어서 왕이 되고 났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전 국토에 있는 우상들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석상을 깨버리고 목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법을 만들기를 누구든지 하나님 외에 세상 잡신에게 절하거나 제사를 지내면 어느 정도로 강하게 얘기했냐면 불속에 집어넣고 사형 집행을 시키겠다고까지 강하게 법을 만들었던 고대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척결하고 내 가정에 우상이 아직도 있는 가정이 없습니까? 두 번째,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이 사람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에 그가 단 짧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한 가지 사실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역대하 29장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 아하스 때에 굳게 닫혀버렸던 하나님의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성전문을 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소재를 하고 난 후에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종교개혁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이름까지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이름까지도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그 히스기야의 이름 속에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우린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멀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며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세계 열강 중에 나라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이 땅의 우상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한국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교회 중심에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는 아수르란 제국이 있었습니다. 늘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이 유다 민족을 늘 괴롭혔습니다. 시간만 나면 공격해 들어와서
많은 재물을 약탈해 갔고 인명을 살상하며 많은 사람들을 포로 잡아갔습니다. 늘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 민족은 대단히 약소 국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만 연합을 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유다 민족이고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은 열두 지파 가운데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이때에 아스로 제국을 통치하는 산헤립이라는 왕이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때에 이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불러놓았고 어떤 작전을 짜거나 어떻게 하면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 궁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구하지도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종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종과 성경 강조합니다. 이사야 하나님 종과 히스기야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아세르 제국을 전부 멸망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의 종과 연합하셔서 항상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주의 종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항상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희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두 번째는 성전을 회복시키는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되어서 예배를 회복하고 세 번째는 주의 종과 연합하여 항상 서로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오늘 이러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희석의 같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반드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이 한 주간 희석의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세상 속을 향해서 나가시면서 항상 가시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